전국적으로 폭염이 시작되기 전 7월 어느 날 두 남자는 다시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내고 지내대로 신주소로 불러줄게. 그런데 오늘은 뉴페이스가 운전대를 잡고 있네요. 이름은 최은호. 친구들 사이에서 무식함을 담당 중. 대표적인 사례로는 중국의 수도를 묻자 차이나라고 당당히 대답한 적이 있답니다. 창문 잠깐만 열게. 야 이제 열게 해도. 열어. 락 걸렸다. 어? 락 걸렸어. 락 뭔지 모른다 씨. 잠금 걸렸다. 아니 락 안 걸려? 응어 잠금 걸렸다. 어? 안 된다. 선생님 혹시 어? 그 근처에 절이 있습니까? 어 맞다 절이 있다. 대광사 있습니까? 어 맞는 것 같다. 아니 방금 주소에 뜨네요. 아니 절 그 옆에 절일 수도 있고. 어? 아 절 좀 아닌 것 같은데. 절은 아니지. 근데 절일 수도 있고. 아 진짜 절이긴 왜. 근데 절인 듯 절 아닌 곳이다 진짜. 아니 뭐 스님 복 입고 이런 거 아니지. 그건 아니지. 근데 그럴 수도 있고. 아 진짜 씨. 오늘은 1박 2일로 템플 스테이를 해볼 예정. 그런데 은호는 지금 어딜 가는지 모르는 상황 같죠? 스님 뭐 입고 이런 거 아니야? 아 그분이 입고 있으면 뭐 그 패션인데 뭐. 아니 우리가 입는 거 아니야? 아이 그거는 그냥 거기 공통 복장이 복장. 아 좋네 딱 산. 아 근데 더운 거 알겠지? 에어컨 없지? 모르겠다. 묻혀 있다. 아 진짜. 그러니까 그런 문명을 조금 벗어나서 하루 이틀 정도 자연과 함께 하자. 어, 지내는 것도 좋다 이거. 일단 가서 보자. 아 이거 휴대폰이야. 갑자기 축구 하면 내릴 거 아니네. 근데 야 이게 언제 했는데 근데? 어? 언제 했어? 꽤 됐어. 야 예수님 문신한 사람이 절에 가도 되나? 아 개새끼야. 아 요 아니 절 아니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빨리 어제 미리 얘기해. 절 아니다. 아니 앉아. 야 종교 자유. 두 남자는 원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거지만 끌려온 은호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관건인데요. 뭐야? 야, 조용히 해. 야 물 소리 난다. 어, 우리 들어가야 되겠는데? 오, 오, 오. 뭐 있다 이? 공부 잘했지? 아 일단 가보자 또. 나 계속 지금 낚인 거 같다면서. 뭘 낚이긴. 펜션이 뭐. 아니 그냥 텐트를 갖고 와서 산에 가서 치고 자면 되지. 그거나 이거나 왜? 아 일단 좀 가봐라. 계속 일단 가보라는 거지. 아니 전에서 하루 자는 거다. 아 우리 엄마한테 얘기하면 우리 엄마 웃겠는데. 엄마 웃으신다고? 잘 됐네 어머니. 오랜만에 한번 웃게 해주시면 되지. 맨날 속삭이다가. 여기 있고 아니고. 여기가 있고 인가? 안에 들어가야 돼. 어,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 아, 형무소. 안녕하세요. 여기 좀 세련됐다. 건물이 현대적이다. 어. 오. 야 진짜 보이? 어머, 펜션인데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오, 시원하다. 예, 오늘 추가 되시는 분이 어떤 분? 저. 예. 그래. 아 시원하다. 와. 예. 이게 보면 지금 체험형이거든요. 요거 보시고 네. 요 시간에 맞춰서. 아 예. 예 해주시면 되고. 그럼 님 아마 됐다. 새 친구가 할 프로그램은 휴식형이 아닌 체험형으로 일정은 대략 이렇습니다. 응, 굳이 안 봐도 된다. 꺼져. 아, 108배 했다. 씨. 너무 사진 큰데? 그거 다 됐어. 다 됐어. 다 됐어. 다 됐어. 야, 니는 길이 많아. 너 길이 많네. 야, 원래는 아, 근데 이거 원래 좀 힙합처럼 입니다.
하시고 그때만 또 이게 여기 법당 들어오는 자 이래 그 법명은 현수. 예, 앞으로 현수라고 계시는 동안에 부르시면 돼요. 현수. 현수님. 현수님까지는 아니고 그냥 현수보살이요. 아, 현수보살이요. 일단은 제가 절하는 법을 가르쳐드릴게요. 맨 처음에 여기에 300, 이쪽에 300, 저쪽에 300. 어느 절이나 마찬가지고요. 그 정도는 해야지. 아, 그래도 저 사람이 절에 왔구나. 기본적인 예입니다. 맨 처음에 연말부터 좀 쉬고 부처님을 보고 맨 처음에 여기 반배했을 때처럼 반배를 합니다. 그 다음 1배. 3배. 3배에서는 똑같이 하는데 앞에 고두레를 해요. 손을 모아서 이렇게 하고 눌러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반배. 손바닥을 왜 뒤집느냐. 이거는 부처님에 대한 존중의 표시예요. 예전에 부처님 살았던 시절에 전부 다 흙바닥이었잖아요. 그 밑에 수행자들이, 보살들이, 신도님들이 부처님 더러운 흙바닥을 밟지 마시고 제 손바닥 위에 발을 놓으세요. 그걸 존중의 표시입니다. 그 다음에 삼배에서 제가 아까 입 앞으로 모으고 왔잖아요. 저는 이거는 제가 이 삼배 말고 더 많은 절을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부처님 양해 바랍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양해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발언, 뭐 시험 치면은 시험 잘 치게 해주세요. 뭐 건강이 안 좋으면 건강히 해주세요. 이렇게 짧은 발언하시고 이만 대고 일어나셔서 반배. 그러니까 절은 반배로 시작해서 반배로 끝나요. 일어나셔서 한번 해볼게요. 반배. 1배. 입만 대하시고 손바닥 뒤집으시고 올리시고 내리고 통기가 들으니까 약간 옆쪽으로 오셔서 네. 그 다음에 또 옆으로 오셔서 반대 1배 이게 어느 법당이신 딱 들어오면은 반대에서 들어와서 이렇게 3세트 하고 일단 앉으세요. 앉으시고 직업이 뭐세요? 무직이 저희 지금 부득이라서 일단 다니다가 얼마 전에 다 조금 쉬고 있어요. 쉬어야 할 때도 있어요. 템플스테이 참가하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일단 진짜로 계속 다 나름 열심히 일하다가 갑자기 거의 진짜 비슷한 타이밍에 다 일을 친구시죠? 네, 그만두고 어떻게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뭐 좀 이런 것들을 좀 너무 갖고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좀 비워야 될 것 같고 뭐 이렇게 그러면 한 달짜리 해야 됩니다. 농담이고 전에 뭐 하셨어요? 이제 프로그램 만드는 프로듀서 일을 했고 저 친구는 이제 출연을 했고요. 출연? 네, 출연자고 제가 이제 제작을 하고 그럼 가운데 분? 저는 왜? 직장. 직장? 네, 건설. 건설? 뭐 거기서 기사는 안 했을 거고. 복사하고 뭐 커피 타고. 아, 사람 만나는 좀 기사는 그러니까. 좀 바쁘시긴 해. 불교라는 것은 남을 위한 것도 아니고 쉽게 옆에 얘기해서 내 가장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위한 것도 아니고 오로지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내가 있음으로써 이 세상에 존재를 하고 내가 있음으로써 내 부모가 존재하고 내가 있음으로써 내 예쁜 여자친구가 존재하고 근데 나란 존재가 없다고 싹 빠졌다고 생각해봐요. 부모님이나 이 세계가 여자친구가 필요할까요? 없어요. 네. 지금 여기에서 부모님들 다 계시죠? 저는 부모님 두 분 다 안 계세요. 제가 33 때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모든 이 세계관의 중심이 나지만 지금 내가 44살 때 뭐 해야 되지 고민하죠. 이것도 하나의 어리석은 고민이죠. 내가 이 오늘 하루를 얼마만큼 잘 살까? 이 지금 이 순간을 얼마만큼 현명하게 살까? 그러면 내일 또 다른 오늘이 와요.
그러니까 그 순간 매 순간마다 현명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지 않으면 내일 돌아와도 헛고생이고 10년 후 돌아와도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죠. 아무도 소용 좋은 말씀이십니다. 지금 당장 세상으로 나오시죠? 아닙니다. 예. 내일 나오시죠. 예. 예. 다른 종교인들도 좀 오나요? 옵니다. 천주교도 많이 오고 기독교도. 봐라, 괜찮다니까. 이건 전혀 뜯다 이거. 저는 여기 온다는 얘기를 안 하고 재밌게 해요. 그냥 끌고 온 거네. 네, 그냥 힐링한다길래. 아, 그냥 힐링 가자고 해갖고. 됐고. 동생. 상관없어요. 아, 저 정말. 응. 꼭 불교를 믿으라고 그런 건 아니라서. 네. 네. 체험이니까. 응, 체험이니까. 하시고. 이 지금 이 순간이 오늘이 가기 전에 모두 모두 좋은 체험하시고 좋은 거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아, 그 배고프다 지금. 남기지 말고 다 드시고 과일도 다 드시고. 네, 감사합니다. 잘 쉬었다 가시고. 아, 밥은 더 달라고 하면 더 먹으시면 돼요. 없는데? 없어요? 추가 돈 더 뿌려서 밥 더 많이 있으니까 염려 마시고 많이 드시고 밥을 잘해서 밥 조금 더 아, 많이 드시고 소세지 같아 절에서 소세지가 어디가 있나 요 야채밖에 없어 절에는 네 잘 먹겠습니다 국 맛있네 맛있죠 국 맛있네 밥 많이 드시고 예. 아, 감사합니다. 한참 때 먹는 거. 가지라고 가볍게. 네. 이거 먹고 내일까지 못 먹는다. 알겠다. 내일 새벽 5시. 야, 이거 뭔데? 밥이 안 나. 곱한데. 아, 근데 이거하고 이런 거 넣어갖고 굳이 안 먹어. 밥 비빔밥. 맞지? 제도. 제도. 응? 맛있지? 나도 쑥국이 응? 쑥국이 응, 그런 거 같아 쑥국이 야 근데 살이라고 하네 결혼 안 하지 않나? 그래? 결혼 안 하지 않나? 그걸 살이라고 하나? 스님만 안 하는 거 아이가? 스님만 아닌데 아, 맞다니까 보살이랑 여자보고 여자 스님한테 미군이라고 한다 이거 비구니가 뭐지? 비구니 여자 스님 비구니라고 한다니까. 뭐 비구니. 야 어제까지 비가 이래 많이 내려오는 것 같다. 오 돌멩이 있다. 도도. 제대로 된 여자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다 젖었어요. 무장난했대. 죄송합니다. 설마 그렇게. 뭐 죄송해요.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 6시 반부터 딱 그리고 시작하니까 1분 남았는데 한 사람이 한 3번씩 죽을 거예요. 작은 규모의 사찰이기에 종도 조그맣죠? 하지만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행하는 첫 경험. 약간의 긴장감이 맴돕니다.